경희 피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지루성 피부염 중에서도 왜 구진과 농포가 생기는지에 대해서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도 지루성 피부염은 그 발생 원인이 세포의 손상이다. 셀 인절이다. 셀 인절이가 생기는 이유는 너무나 다양하다. 자, 그 중에서도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뿐만 아니라 약물, 환경 여건, 전해질, 이온, 물리, 화학적인 자극, 저산소증, 압력, 온도, pH, 이 이외에도 음식물의 다양한 점성, 경도, 산도, 산화 상태 등에 따라서 세포는 손상을 받거나 기능 저하에 놓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포가 손상되는 순간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드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인 심부온도, 그게 내려가게 되고, 심부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체온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체열의 방출을 줄이게 되고 모공을 닫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한다라는 사실이고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은 몸에서 열 에너지는 발생하는데 그열 에너지는 구멍이 많은 상체, 얼굴, 두피 쪽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인플라메이션, 염증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양한 염증 증상이 생기는데 특히 지성과 근성의 어떤 비듬, 각질, 그 다음에 구진, 농포, 가려움증, 심한 경우는 모낭염과 탈모가 생기는 게 바로 지루성 피부염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왜 농포나 구진이 생기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조직이 변형이 되느냐, 조직이 왜 융기가 되느냐라는 건데, 바로 그것은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표면 장력, 서페이스 텐션은 약해지는 겁니다. 자,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은 강해지는 거죠. 자, 밀어내는 힘을 응력이라고 그럽니다. 자, 응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조직의 변형은 심하게 되겠죠. 융기 현상은 더 심해질 겁니다. 자, 왜 융기가 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조직의 변형이 오죠? 돌연변이 아닙니다. 돌연변이라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응력이 강해져서 라는 이야기입니다. 응력은 왜 강해지느냐? 조직의 온도가 올라가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피부 온도, 조직의 온도는 왜 올라가는 거죠? 열이 쏠린 결과죠. 열은 왜 쏠렸을까요? 모공이 다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모공은 다치는 거죠? 바로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시상하부에서 명령을 내린 거죠. 바로 심부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은 세포 손상으로 인한 심부온도가 낮아서 모공이 다쳐서 피부온도가 올라가서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올리고 높아져 있는 피부온도는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시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피부 온도가 높다고 강제적으로 피부 온도를 낮춰버리면, 즉,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순간 피부 온도만 낮아지는 게 아니고 심부 온도까지 낮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심부 온도가 낮아질 경우는 모공은 더 다치고 얼굴로의 열 쏠림은 더 심해지겠죠? 자, 그러니까 지루성 피부염은 낫지는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지루성 피부염을 치료할 때 심부온도를 올려서 모공을 열어서 피부온도를 낮춰서 열을 골고루 전신으로 분산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지루성 피부염 중에서도 왜 조직에 변형이 와서 구진과 농포가 생겼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